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오늘은 저희 스토커즈에서 시작한 대신 가드림 컨텐츠인데요. 시간상의 이유나 거리상의 이유로 평소 가보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던 쇼핑 장소를 저희가 대신 가드리는 컨텐츠입니다. 효율성 추구 극 ESTJ인 제가 여러분들 대신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신 장소에 가서 여러분들 취향에 맞으실지 미리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시간 단축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보고 싶은 장소에 먼저 가봐서 특정 매장, 브랜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런 그들만의 무드, 이야기도 전달드리고 싶고 어떤 브랜드의 아이템들, 어떤 가격대의 아이템들이 있어서 방문 전 나에게 맞을 공간인지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컨텐츠를 계속 진행해서 훗날 여러분들께서 지도 어플 가보고 싶은 곳 마킹하시듯 스토커즈 쇼핑 마킹 포인트들이 정리되면 좋을 것 같았어요. 오늘 방문할 장소는 채슝님의 요청으로 가게 된 러드의 오프라인 편집샵 에버닌 스테어즈입니다. 합정역에서 걸어서 5분 정도로 걷기 싫어하는 저에게도 딱 좋은 거리감이었어요. 처음 왔을 때부터 느낀 거지만 화이트와 스테인리스 인테리어로 전체적으로 깔끔해서 세련된 느낌의 공간. 약간 공간으로 비유하자면 굉장히 하얀 미술관, 전시회를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에버닌 스테어즈는 굉장히 하이파한 브랜드들, 그러니까 인스타 패션 피플들이 좋아할 만한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너무 힙한 브랜드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가격대, 디자인적으로도 유니크하고 남성복뿐만 아니라 여성복까지 있어서 데이트를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촬영하면서 한 커플만 다섯 팀 본 것 같아. 부럽지 않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프라인으로 꼭 입어보고 싶었던 브랜드도 있었습니다. 나 이게 더 예쁘다니까. 아니 이게 더 예뻐. 그러면 입고 오자. 너 이거 입고 야, 나 이거 입고 이따 평가해줘. 이게 더 예쁘다니까. 이게 더 나아. 줄. 아니야, 내 게 더 예뻐. 내 게 더, 아, 내 게 더 예뻐. 유후. 다리 길어 보이게. 이게 더 예뻐. 얼굴이 죽잖아. 뭔 소리야, 지금 얼굴 완전 살았는데. 아니 너가 그랬잖아, 직원분이 입고 있는 게 제일 예쁘다며. 들어가자마자 눈에 띈 아이템이 있었는데 매니저님께서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느꼈죠. 아, 사람 보는 눈 다 거기서 거기구나. 물론 쭌디터가 고른 컬러를 입고 계셨지만 제 눈엔 제가 고른 컬러 더 이뻤어요. 이날 쭌디터는 올블랙 룩으로 입고 왔는데 맨날 시커매, 맨날 칙칙해. 물론 남성분들께는 굉장히 안전한 컬러, 실패 없을 컬러, 깔끔한 컬러로 다가오겠죠. 그래서 옷장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블랙 컬러일 텐데요. 옷에 관심이 많은 쭌디터도 막상 샵에 갔더니 입어보는 제품들은 블랙 컬러였습니다. 나는 블랙. 남자는 블랙인가? 나이 들어봐. 나이 들면 나중에 컬러가 땡길 때가 온다니까. 어? 좋아.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 뒤가. 제가 깔끔하게 잠가야 예쁜 거 아니야? 아, 근데 귀엽다. 아니, 살짝 나미야 비타. 뭐야 이거? 제가 말했죠, 편집샵에 가는 목적성 중요하다고. 그게 물론 구매를 하러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왕 편집샵을 간 김에 다양한 컬러감들의 옷을 입어보시는 건 어떨까 한번 추천드려봐요. 가서 컬러풀한 옷도 입어보고 내 피부톤에 어떤 컬러가 잘 받는지 셀프 컬러 톤 진단 이런 거 해볼 수 있다니까요. 괜찮지? 뭔가 포근한 곰돌이 같지 않아? 곰돌이로 어떤 컬러가 나한테 잘 받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가서 입어보시면서 아, 내 눈으로 애매하다 싶을 때는 매니저님이나 직원분들께 이 컬러가 나아요, 이 컬러가 나아요. 그분들은 굉장히 솔직한 편입니다. 편집샵의 매력 포인트는 역시 이런 거, 새로운 브랜드 영접. 플로피 디스크 리서치라고 FDR 이 브랜드 인스타에서 눈팅만 하다가 예쁜 컬러감의 니트들이 많아서 눈팅 계속하고 있었는데 여기 있더라고요. 소재감이나 컬러감 이런 거는 온라인 이미지로 다 담기가 어렵고 두께감도 사실 아리까리하거든. 합격. 합격. 괜찮지? 생각보다 컬러감 있는 거 괜찮지? 뭔가 이 느낌이야. 약간 이거는 어딘가에서 뭔가 구할 수 있는 느낌인데. 아, 이거는 그럼. 포근한. 이쁘지? 하나 살까? 그래서 입혀보고 나도 입어보고 좋더라. 에버닌 스테어즈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는 자주 팝업 행사가 열린다는 점인데요.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하이 이화라는 아티스트와 콜라보를 해서 디스플레이를 해놨는데 요게 눈꽃 같기도 하면서 굉장히 겨울 느낌 물씬 나서 예뻤습니다. 인스타 찍기 되게 좋더라. 사진 찍어도 너무 이쁘게 나와. 그리고 최근에는 나체라는 브랜드와 함께 콜라보 팝업이 진행되었었는데 그때 러드 클로그에 나체 브랜드 감성을 입혔는데 완전 내 스타일이잖아. 또 가뜩이나 올해 토끼 해잖아.
다시 돌아와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자면 편집샵에 가는 목적성을 구매뿐만 아니라 다양한 컬러를 시도해보시는 걸 목적으로 잡아두셔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입으시는 옷에 컬러를 넣긴 좀 힘들다 하신다면 제 기준 컬러를 넣기 쉬운 옷은 스웨트 아닐까 싶어요. 캐주얼하고 편한 옷이잖아요. 절개 디테일도 이쁘고 색감이 되게 이쁘다. 잘 봤지? 러드 스웨트들이 헤비 스웨트인데 굉장히 컬러풀하게 잘 빠졌더라고요. 혹시 알아요? 컬러가 굉장히 잘 받으실지? 자, 이렇게 해서 채슈님의 요청으로 가게 된 러드의 오프라인 편집 공간 에버닌 스테어즈에 다녀왔는데요. 굵고 짧고 솔직하게 에버닌 스테어즈는요, 느껴지는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하얗고 깨끗한 미술관 전시회장을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화이트 톤의 밝은 공간이어서 옷의 실질적인 컬러감을 보기에도 좋고 핏감 보기도 굉장히 좋았어요. 1층과 2층에 각각 체인징룸이 있었는데 특히 2층 체인징룸은 사진 찍기도 굉장히 좋더라고. 인스타각. 에버닌 스테어즈의 직원분들은요, 옷을 굉장히 잘 입고 시크하고 모델 같은 느낌? 솔직히 말해서 좀 차도남 스타일이어서 선뜻 좀 다가가기 쉽진 않았으나 그분들도 그걸 아셨는지 선뜻 부담스럽게 막 다가오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필요한 게 있어서 뭔가를 여쭤보면 또 이렇게 마스크 위로 이렇게 눈웃음을 지으시면서 조금조금 설명해 주시는데 완전 딴 사람이더라. 매장 방문 추천 손님들은 굉장히 하이픈 브랜드들을 직접 입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릴게요. 저렴이에서 고렴이까지 그리고 힙 캐주얼에서부터 미니멀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냥 아이쇼핑 가기도 굉장히 좋은 샵 같다라고 느꼈습니다. 또한 남성복뿐만 아니라 여성복도 있어서 데이트 코스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가세요! 가라! 앞으로 저희 스토커즈 대신 가드린 컨텐츠는 정기적으로 업로드 되면서 저희 솔직 리뷰가 담긴 스토커즈만의 지도가 채워질 예정인데요. 저희가 가봤으면 하는 그런 공간 꼭 편집샵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런 공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다음엔 어딜 가볼까요?